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를 열고 위로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와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관한 제4회 여수시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체육대회 등은 취소하고 간소하게 치른 행사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수 쌍봉 사회복지관 김진복 대리 등 8명의 복지 유공자들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종사자들로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더 힘을 내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화합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시설 연합회에서도 회원기관 여러분들 많이 지지하고 아낌없는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1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 여수시는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